타고난 놈이죠. 태어나서 젓가락보다 낯질을 먼저 배운 타고난 놈. 땅에서 나는 버섯. 일반 버섯은 끝났어요. 이제는 석이버섯 하고 교사리 그런 것밖에 없어요. 항상 제가 말씀드려요. 먹을 만큼만 적당히 조금만. 어제 비가 와서 한번 와봤습니다. 저번에 왔다가 너무 부서져서 아주 한 옷구멍 가지고 왔거든.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해색이 부서지고 푹 푸르스름해지면 젖은 거야. 자, 석이버섯 보이죠? 이게 석입니다, 석이. 너무 높아. 작업 애먹었습니다. 눈발도 지금 계속 날리죠? 눈 오는 거 보이죠? 예, 눈발도 계속 날립니다. 자, 눈 오는 날 석이 사냥. 자, 이눈 오는 날 석이버섯 따봤어요? 쓰러집니다, 쓰러져. 뻐까요, 뻐까. 왜냐? 그 자체가 낭만이기 때문에. 쏘! 석이로구나! 석이버섯 산행을 지금 맞았습니다. 눈 오는 거 보이죠? 이야, 실로 장관입니다. 이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요. 완전히 이 한방눈이 절벽을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석이버섯이 촉촉하게 젖는 거야. 젖으니까 찢어지지도 않고, 진짜 금상첨화요. 분무기가 필요 없어. 자연 분무기. 이야, 오늘은 하늘이 진짜 나에게 분무기를 선물을 주는구나. 으쌰쌰, 으쌰쌰로. 진짜 장관이네. 기가 막히죠? 한번 보세요. 이야. 근데 빨리 가야겠다. 좀 있으면 길 없어지겠다. 눈 내리면 안 보이겠다. 하산길인데 한방눈이 점점 이제 짙어지고 있어요. 점점 많이 와. 아주 보기 좋아. 장관이야. 이런 자연에서 걷는다는 자체가 행복 그 자체죠. 오늘 밤이면 여기 당연히 눈이 쌓여요. 엄청 쌓일 거예요. 오늘 밤이 되면. 그래서 지금 서둘러 하산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보자, 석이요! 아주 작은 새가 여기에 집을 지었다가, 이제, 알을 부화시키고 떠나갔어요. 야, 이거 뭐 여기에 집을 지을 정도면 진짜 참새 중에 진짜 작은 참새 있잖아요. 이제 눈도 내리고 하니까 또 이렇게 또 운치가 있네. 내년에 뭐 이거 또 와서 다시 좀 지분 개량을 하고 좀 재건축을 해서 쓰면은 안 되겠죠? 눈이 쌓이네. 바닥에. 손 시려. 이게 3M 장갑이 여름까지, 가을까지 참 좋은데, 이 겨울 되면 손이 얼어터져요. 자연인이 살던 곳인데, 야생에 자라는 우리의 식물들의 열매들만 엉성하게 매달려있고, 한방눈이 아주 거즈넉하게, 포근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사뿐히 덮고 있어요, 대지를. 타고난 놈이죠. 젓가락질보다 낫지를 실제 먼저 배운, 오늘은, 형님 댁에 음두지 뜯으러 왔어요. 감내 음두지. 음두지가 이제 서리가 내리고 눈이 왔잖아요. 더 지나면 약간 이렇게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는데, 지금 가장 달고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을 마지막 시기예요. 지금 이 음두지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올해 마지막 감내이죠, 그죠? 이 음두지가. 작업 시작했습니다. 음두지로구나! 음두지는 눌러서 알이 있다 없다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있으면, 이렇게. 자, 이게 이번에 서리에 이렇게 얼었다가 녹은 겁니다. 보세요. 얼음이 속에서 나오죠, 그죠? 이봐. 얼음이 속에서 나오잖아, 이봐. 이렇게 털면 속에서 얼음이 이렇게 나와. 얼마나 달겠어, 이거. 야, 상상 가죠? 아마 도해지에 사시는 분들도 이 어렸을 때 이걸 아실 거예요. 이 속에서 얼음이 나올 정도의 감내의 음두지가 얼마나 단지. 설탕보다 달아요, 이거. 안 먹어본 사람 모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싹둑. 썼어! 이야, 이거 완전히 뭐, 알죠? 딱 보는 순간, 예. 투심, 예. 선동열. 딱 보는 순간에 선동열 생각나잖아. 쫙, 썼어! 마른 것만 제거하면 돼요. 마른 것만 제거하고 싹둑. 야구공이라 생각하면 돼요, 야구공. 딱 야구공 사이즈. 기가 막히지? 싹 잘라서 얼은 거 까내고.
이 옴돼지를 안 먹어본 사람도 참 모르지 이 맛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르는 감내하고 맛이 틀려요. 훨씬 달아. 설탕보다 달아. 그래서 저는 그 감내를 먹는 거는 뭐 그렇게 있으면 좀 싸면은 먹고 하는데 즐기진 않아요. 근데 이 옴돼지를 엄청 좋아해. 그 설탕같이 다니까. 옴돼지는 한 끼에 하나, 한 끼에 야구공 하나 씌워 먹으면 딱 맞아. 그러니까 남길 일도 없고 딱 맞죠. 아, 그건 좋다. 야, 이거 봐, 이거. 이거는 딱 아주 옴돼지 중에 최상입니다. 아주 좋잖아. 이게 얼었다 녹았다 해도 돼요. 감내에는 얼었다 녹았다 하는 거예요, 원래. 그 탤런트 김구가 얘기했죠. 니들이 옴돼지 맛을 알아? 이랬잖아. 그 옴돼지입니다. 여기 저번에 한방으로 내리던 그 마을인데, 하하, 이거 좀 보세요, 이거. 어? 이거 얼마나 달겠나. 와, 참. 야, 이거 오늘 저녁에 살짝 데쳐가지고, 쌈싸 먹으면 입에서 녹아, 녹아. 예. 자, 감내 음도지 작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날이 좀, 쌀쌀해서요. 이게 제가 이제 방금 전에 땄던 음도지입니다. 야구공보다 조금 크죠? 핸드볼공보다는 좀 작아. 철수! 음도지를 이렇게 두 봉지를 했어요. 이 봉지가 좀 사이즈가 조그만한 게 아니라 엄청 큰 봉지잖아. 쫓았어!